사상 초유의 IT 블랙아웃, IT 먹통 사태에 세계 곳곳에서 항공, 금융, 통신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와 기차편이 무더기로 지연됐고 병원, 은행 업무에다가 이 결제 시스템까지 마비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상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도 꺼졌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명소인 타임스스퀘어 광장. 휘황찬란한 광고들이 수놓았던 대형 전광판에 검은색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한 IT 대란이 꺼지지 않는 뉴욕의 심장으로 불리는 타임스스퀘어까지 덮친 겁니다. 멕시코와 미국을 연결하는 국경 지역에선 출입국 시스템 고장으로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출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수시간 동안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미국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 주요 공항에선 항공편 무더기 지연과 취소 사태가 이어졌는데 미국에서만 약 2,4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t's just ridiculous, actually. It's unbelievable. Y pues nada, ya perdimos dos vuelos y seguimos en espera. Nos tuvieron que dividir al grupo. 병원들이 사용하는 의료기록 시스템도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뉴욕의 한 암센터에선 마취가 필요한 모든 시술이 멈췄습니다. 또 일본에선 맥도날드 2,900여 개 매장 중 30%에 달하는 카운터에서 오작동이 이어지는 등 IT 대란이 전 세계 곳곳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IT 대란 원인으로는 전 세계 보안 시장 2위인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윈도우 운영 체제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 조지 커츠는 이번 사태는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며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회사의 주가는 11%가량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